사실 기존 은행 대비해서 표준 은행은 경쟁력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막강한 측면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쉽게 생각하기에는 자산도 없고 임직원도 없으니까 비용이 없구나. 따라서 비용이 없으니까 수익이 높겠구나. 이 없다. 따라서 버는 게다 수익이 되잖아요. 수익이 높다. 따라서 경쟁력이 높다. 경쟁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로직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표준은행의 가장 막강한 경쟁력은 따로 있어요. 그걸 이번 에피소드에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표준은행은 순수한 시스템입니다. 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고 이사회도 없고 경영진도 없어요. 주주는 있습니다. 그죠? 주주는 때 이사회도 없고 기업 없고 경영진도 없으니까 뭐 일종의 반자동 자본주의 비슷한 구조가 되거든요. 일종의 반자동 자본주의죠. 저희 시스템. 그렇잖아요. 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고 이사회도 없고 경영진도 없는데 돈은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있단 말이에요. 수익은 발생.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가 거의 반자동 시스템으로 진환된 겁니다. 자, 그리고 표준은행은 은행 기능과 정권 기능을 완전히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곧 뭐잖아, 중앙은행 기능과 보험 기능도 통합할 거예요. 중앙은행이라면 한국은행 같은 거죠. 뭐 한국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든가 뭐 등등이 FRB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을 합니다. 보험 기능도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국가 통합 금융 인프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 통합 국가 통합 금융 인프라로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로서는 은행과 정권 기능은 완전히 통합을 시켰어요. 근데 T5까지 끝내야 됩니다. T5까지 끝내야지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지금 T4까지만 했잖아요. T5. 요거 T5까지 하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통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 기능과 뭐 증권거래소 기능과 보험 기능도 통합을 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과 보험 기능도 통합하도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의 특징 몇 가지 특징 볼게요. 전 세계 누구에게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자국환으로 송금을 하고, 받는 사람은 보낸 사람은 한국 돈으로 보내더라도 받는 사람은 일본 엔화로 받는다거나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 간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뭐 어디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한국 돈으로 결제하더라도 수수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전 수수료도 없고 송금 수수료도 없어요. 완벽하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송금이나 이체 환전 등은 물론이고 주식, 채권, 선물,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어떤 거래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신기하죠? 이 수수료 없이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은행서나. 근데 먹고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굳이 수수료가 필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저 수천 개 은행들과 수십 수만 개 지점들이 제각기 상이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현재 전 세계. 현재 전 세계에서, 세계 전역에서 수천 개의 은행들, 수십만 개의 지점들, 수백만 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금융선물을 판매하는데, 표준은행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예금, 적금, 대출,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으로 동작해요. 대출 시스템도 동일하고, 적금도 동일하고,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상품의 종류, 금융상품의 종류는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보통 금융상품을 하나 만들고 판매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유지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표준은행은 너무나 쉽게 금융상품을 만들고 쉽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일종의 애플의 앱스토어와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애플 앱스토어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상품들은 자동적으로 표준은행의 상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은행보다도 높은 예금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자율이 10% 이상 높게끔 지급, 항상 그러니까 대략 about 10% 내외 increase가 되겠죠. high
하위가 되고,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마찬가지 10% 정도 낮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동으로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10% lower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대 마진 폭이 기존 은행보다 좁아요. 그죠? 예대 마진이 예를 들어서 예대 마진은 loan deposit ratio라고 해서 돈을 대출할 때 받는 대출 이자와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예금 이자의 차이, 이걸 loan deposit rat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통해서 이 차이로 은행들이 직원들 급여도 주고 자산 관리도 하고 주주에게 배당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표준은행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예대 마진 폭이 좁단 말이에요. 왜 좁으냐 하니까 예금 이자율은 많이 주고 대출 이자는 낮게 받으니까 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기존의 은행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냐니까 세계 전역이 영업권역이에요. 그죠? 한국의 농협은 한국만 장사를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다 한국이 그 영업권역이잖아요. 그런데 표준은행은 처음부터 세계 전역이 영업권역이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그죠? 직원 급여나 이런 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 폭은 좁지만은 이익 창출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죠?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게 표준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T3죠. T3의 가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화폐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조세 능력,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 그 국가의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거예요. 한국 돈의 가치는 한국 정부가 한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화폐의 가치를 보증한 자산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표준은행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수익 창출 능력입니다. 이게 표준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화폐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화폐가 뭐냐는 거죠. 이상적인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가치 손실이 제로예요. 가치 손실이 제로라는 말은 퍼처싱 파워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PPP가 컨스턴트하다는 거죠. 컨스턴트 PPP. 실질 구매력이 항상 유지되는 화폐예요. 이게 이상적인 화폐입니다. 그런 화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 화폐는 없어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제화폐들은 그 국가의 상품 경쟁력이나 재정 정책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죠? 달러를 그냥 헬기에서 살포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가치 손실이 없는 화폐, 그게 표준은 화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표준화폐가 가치를 보증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가치를 보증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표준은행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이용해서 PPP 측면에서 기존 국제화폐와 표준화폐의 간의 교환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격이 지금 1,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원이었는데 이게 한국이 돈을 마구 찍어서 푸는 바람에 햄버거 가격이 2,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국 돈의 가치가 2분의 1, 50% 디그레이션 된 겁니다. 50% 디그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한국 돈과 만약에 한국 돈 1,000원과 표준화폐 일간의 교환비였다. 라고 하면은 이제 교환비가 1:2,000:1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2,000:1로 바꾸셔야 됩니다. 표준화폐는 항상 펄처싱 파워 측면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런 펄처싱 파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표준은행 이익 중에서 일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일부를 이용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경제학 영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국 돈 KRW 풀을 확장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어떤 방식을 간에 최근에 핵심 능력은 바로 이 능력, 그렇죠? 표준은행의 영업이익을 이용해서 이상적인 화폐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표준은행의 막강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게 물론 이런 것들만으로도 이미 다른 기존의 은행들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러한 능력이 그에 비해서 이러한 능력이 훨씬 더 막강한 능력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 지금 주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지금의 우리 표준은행 코딩은 전통적인 코딩만으로 이용해서 전통적 코딩 방식으로 즉 코딩으로 표준은행을 지금 구현하고 있죠. 구축하고 있잖아요.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 대략 아마 80%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수준 공정
운영입니다.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이미 표준은행은 기존의 은행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경쟁력을 이미 갖췄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랬는데 아직 남아있는 20%가 있죠. 이 20%가 뭐냐니까 바로 머신러닝 모듈이에요. 머신러닝 모듈과 그리고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코드 최적화. 지금은 그저 뭐 돌아가는 가는 수준입니다. 현재 코드는 제법 돌아가는 가네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쌩쌩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쌩쌩 돌아가는 것이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 머신러닝 모듈이 들어감으로 해서 머신러닝 모듈은 기본적으로 뭐 간단히 이것만 정리할게요. 머신러닝 우리 바로 다음 달 주제니까 다음 달부터 코딩들 하니까 머신러닝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얘는 바로 신용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은행 이용자 각각의 크레딧 리밋을 계산합니다. 리밋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 리밋이 지금 이전 우리 에피소드 보시면은 이 코드에 크레딧 리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지금 제로 돼 있잖아요. 이걸 머신러닝 모듈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사람의 거래 이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가를 함으로 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할 수가 있죠. 론 리밋. 대출 한도와 그리고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수가 있죠. And loan interest rate. Interest rate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게 머신러닝 모듈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머신러닝 뭐 역할이 요거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하고 또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두 번째는 보시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나요? 여기도 표시되어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닐 것도 같기도 한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군요. 나중에 코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코드에 보시면은 페어라고 하는 필드가 있을 거예요. 페어. 페어 필드 코드를 보죠. 오픈 T1 보시면은 여기 오픈 T1이 아니군요. 아니면은 갑자기 딱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쯤 있을지. 페어 뭐죠? 나중에 코드 넣을 때 말씀드릴게요. 페어 모듈은 뭐냐니까 어떤 거래가 있으면 그것이 공정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판단. 무슨 말이에요? 바가지나 사기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바가지, 사기, 보이스피싱 등등을 원천 봉쇄하는 원천 봉쇄. 요게 머신러닝 모듈이 한 역할이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쭉쭉쭉쭉 연결됩니다. 아마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0가지 코딩불이 추가될 게 바로 남아있는 20%입니다. 그래서 표준은행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쟁 우위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역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통적인 코딩 기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기능들을 다 구성했죠. 요것만으로도 상당한 막강한 경쟁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거 이상적 화폐를 신행할 수 있는 능력. 요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머신러닝 모듈.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항목은 대충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 이상적 화폐 기능과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 요걸 9월달, 10월달 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